오토노머스 A2G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차장에서 제1터미널까지 이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이고요. 지금 센서 시스템은 라이다가 4대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날개죠. 이제 주변의 차량들을 감지할 수 있는 옆에 날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라이다가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는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옆에 달려있는 라이다는 이제 벨로다인이나 이제 외국계 쪽인데 지금 요 달려있는 라이다는 이제 국산 쪽이고요. 그 우리나라 오토엘에서 이제 만든 라이다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보면 네, 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앉으면 화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전시장에서는 이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화면에서 이제 우리가 오브 상황이라든가 이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토노스 A2G의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이었고요. 잠시 후에 잠깐 이제 그 라이다 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오토엘 전시장이고요. 이제 요 G32가 G32 라이다가 아까 그 오토노스 A2G 이제 자율주행 셔틀에 이제 달려 있던 국산 라이다입니다. 이제 오토엘도 이제 오토노스 A2G에 같이 이제 현대차에 있던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창업한 이런 이제 라이다 회사고요. 네, 다시 A2G 부스로 왔습니다. 지금 요 정면 라이다 있고요. 후면 라이다 잠깐 좀 보실까요? 여기 이제 후면에도 밑에 요 오토엘의 라이다가 달려 있습니다. A2G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 차량이었습니다.